오늘 추석 특집인 만큼 전문적인 퀴즈 진행을 위해 특별한 진행자를 모셨는데요. 오, 와우! 자, KBS의 간판 프로그램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계신 엄지인 아나운서. 진짜요? 와! 진짜요? 와! 오, 진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아침마당 지킴이 엄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기상성. 자, 추석을 맞아서 펼쳐지는 명절 음식 딱 따먹기 퀴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까? 뭐? 저희가 혹시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팀장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구호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예부터 전해온 차례상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담고 있는데요. 전라도에서는 홍어. 홍어. 제주도에서는 열대 과일을 차례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경상도 지역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유어! 유어!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인우? 인우! 문어! 강원도, 강원도예요. 고향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MUR 망우리. 망우리 출신이 MUR. 마마 문어 올려야지요. 맞나 봐. 문어? 문어! 정답입니다! 어째서? 문어! 어째서요? 왜요? 아, 먹는 거는 이길 수가 없다. 와. 난이도가 상당하네. 야, 어렵다. 네. 인우 씨, 팀장으로서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추석에? 팀장으로서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추석에? 형, 땡기는 거 있어?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를 한다고? 문어 숙회도 있는데? 자, 그러면 김치 간 초록색. 김치는 있어야 돼. 오케이. 고기야, 고기 한 두 개 있어야 돼. 어차피 계속 이길 거기 때문에.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번에는 미술 관련 문제. 미술 좋아, 미술 좋아. 술. 고 방구로. 세계 삼원색 아시죠? 네. 뭐예요? 빨강, 파란색, 흰색, 검은색, 고동색, 고동색, 고동색. 벌써부터. 검은색 아니야? 아니야, 빨초파. 아니야, 빨간, 파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빨로초, 빨로초. 고동색 없나요? 자, 세계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 그래, 형. 맞아, 알았어. 말로파, 말로파. 심지어 난 미대 나왔는데, 말로파. 자, 그렇다면, 자, 문제 드립니다. 삼원색, 빨로파를 섞으면! 끄면!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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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보라색! 섞으면까지 나왔는데 아닙니다. 자, 토끼비기 드리겠습니다. 인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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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형님, 여기 미대 나오셨습니다. 여기 미대. 아니야. 미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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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 출신. 연 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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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 남색. 아닙니다. 선호! 자, 선호! 검정색! 검정색! 아니지. 왜요? 아니요, 아니요. 검정... 저 미술 시간에 배웠어요. 세 개 색깔 다 섞고 면 이 가운데 꼭지점이 네? 정중앙이 검정색이에요. 진짜? 검정색! 네. 정답입니다! 우와. 아니,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몰라? 직진 가자. 오케이. 오케이. 직진? 네. 직진 문어숲에. 네. 문어숲에 핑크색 갑니다.